염소자리 자체는 전통주의고요, 가족 중심적이고요,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거. 예, 이제 좋은데 이 별자리는 권위적인 태도로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자신을 주장합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진중하게 계산하고 계획한 다음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결단력이 빠릿빠릿하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내렸다 하면 포기도 없는 거예요, 이 별은. 포기도 없어. 끝까지 끈기 있게 간다. 여기 화성 염소 있어요? 없어? 없어?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이 견실하고 끈질기고 주로 전통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성충동이 현실적이고 강하지만 자제력이 있어. 그래서 자제력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거를 밖으로 표출을 안 해요. 이 사람들 자체는. 그런데 성적 욕구는 강해요. 네. 강한데 표출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약간 사이코일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표출을 못하고 내 안에 있으니까 남들한테 모르는 거가 할수 예를 들어서 화성하고요. 화성하고 지금 다음에 공부하는 그 토성하고요. 각도가 안 좋다든지 얘네들이 관계성이 안 좋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갈수 있어요. 그, 예, 토성.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화성은 욕망인데 토성은 자기가 인내하는 힘이잖아요. 인내하는 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적으로 물란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도착증? 이런 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행성과 행성의 관계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그 화성 염소 자리니까 다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화성이 공격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는다. 그거는 화성이 별자리를 잘못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화성이 자기 별자리, 그 하우스에 안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화성이 다른 별자리하고의 관계성이 안 좋다든지, 이럴 때 공격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화성이 그 토성하고 120도로 좋아. 그럼 인내심 되게 좋겠죠. 자제력이 좋겠죠. 그리고 화를 낼때 권위적으로 상대를 누른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욕망 실현을 잘한다. 그리고 물밑 작업을 또 잘한대요. 물밑 작업. 그래서 여기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니까 화를 낼때 권위적으로 상대를 누른다. 그러면 화성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기야 염소 자리야. 그러면 화성 염소 자리는요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남편이 화성 염소 자리다. 그러면 아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직장 생활 안 해도 돼 이래.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참 든든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다 그랬잖아. 그럼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절대로 여자는 그 청소하고 밥하고 이런 거 가족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 그리고 남자는 부엌에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절대 부엌에 안 가는 남자들이 딱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냐. 가족 중에 연하하고 결혼을 해.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연하야. 그런데 연하도 요즘은 막 차이 되게 많죠. 차이 되게 많은데 그 가족 중에 밑에 처제든 아니면은 누구지? 그 남동생. 남동생이든 그 사람보다 더 나이가 어려. 어린데 이 사람이 보기에 나이로는 매형이지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어른 대접을 안 해주면 화를 내요. 권위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권위적인 방식으로 화를 낸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어려도 나는 너를 먹여 살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 그럼 직장 생활 안 한다고 한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굳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적 에너지가 반작용으로 집착과 폭
집착으로 폭발할 수 있다. 집착할 수, 성 에너지에 집착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캐프리콘이요, 그 검정색이에요, 칼라로 보면. 그래서 캐프리콘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 성 에너지에서 자기가 이렇게 자제하는 게 있잖아. 인내심 있게. 그래서 아무리 여자가 벗고 있어도 성욕을 느끼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춘 거, 그 다음에 제복 입고, 검정색 스타킹을 신는 사람들한테 성적 욕구를 느낀대요. 그게 이 캐프리콘의 성향이에요. 그러면 단정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뭐 제복 입는 사람들 많았죠. 선생님들 굉장히 여성스럽게 옷을 입잖아. 그런 이제 성적 욕구를 느끼고, 그 다음에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여자가 캐프리콘이었어. 그러면 군인들 제복 입은 거 보면은 성적 욕구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 자제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 농담은요, 캐프리콘들이 되게 잘해요. 성적 농담. 캐프리콘 성향이 강한 사람들. 그러면 그 뭐야, 그 태양 캐프리콘도 성적 농담 잘한다는 거. 태양 캐프리콘. 그 남자들끼리 있으면 그 요즘에 연예인들 성적 농담 아니면 그 SNS에 그런 거 해가지고 요즘 안 좋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캐프리콘들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모이면 성적 농담을 많이 할 수 있는 별자리 중에 하나가 캐프리콘. 또 그 저기 토러스 황소자리도 그래요. 황소래. 황소자리가 육체미를 좋아하거든요. 육체미.